중요한 경기인 거를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조금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서 승리를 가져와가지고 좀 기뻐요. 초반에는 이제 결정적일 때 저 같은 제가 범실을 조금 많이 해서 많이 졌던 것 같은데 근데 자극적인 인물이 아니야. 이겨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미쳤나 봐.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계속 시합을 해봤다면 지금은 오로지 플레이오프만 치를 수 있게끔 경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놓기에는 이른 것 같고 남은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점 3점을 좀 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제 자리가 욕을 많이 먹는 자리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먹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쉬고 나서부터 그래도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해 온 만큼 지금은 그냥 단순한 본배부가 아닌 챔프전을 올라가서 저희가 꼭 우승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7년 만에 본배구가 저희만큼 많이 기다렸을 텐데 그만큼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